Hi 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National News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제목을 보니까 Rare Footage of Comfort Women Released라는 제목인데요. 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위안부가 되겠죠. 특히 일제시대에. 그래서 위안부에 대한 아주 rare, 희귀한 필름이, 희귀한 어떤 그런 필름 영상이 최근에 이제 공개되었다라는 건데, 뭐 어떻게 보면 국내 뉴스이기도 하고 인터내셔널 뉴스라고도 월드 뉴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n 18-second clip featuring seven Korean comfort women emerged from the United States National Archives after nearly 70 years in storage. 자, 이게 바로 이제 첫 문장인데요. 18초 분량의 클립이 되겠습니다. 즉 영상이 되겠죠. 비디오 클립을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런데 이 featuring 한다는 거는 뭐냐면, 자, 7명의 한국인 위안부, 그죠? 7명의 한국인 위안부의 모습을 담고 있는, 그죠? 그들을 주제로 한 18초 분량의 클립이 나왔습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면 위로 떠오른 거죠. 그것도 보관하고 있는지 70년, 근 70년 만에, 근 70년 만에, U.S. National Archives니까 국립 기록 보관소 혹은 뭐 여러 가지 기록을 저장해놓는 그런 문서국을 얘기하겠죠. 그곳에서 이제 이것이 등장을 한 거죠.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had been tracking down the film for 2 years before the black and white moving image came out to the world on July 5th. 자, 이 배경을 보니까 서울시 측하고, 자, 서울대학교가 되겠죠. 이 두 양측에서, 자, 그동안 had been tracking down. 계속해서 이거를 추적해 왔습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최근 7월 5일, 우리 시점이 지금 과거 사건이기 때문에, 지난 7월 5일에 발견이 되기까지 그 전에 계속 추적을 해 왔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과거 완료 시제가 나오는 거죠. 자, 2년 동안이나 계속 그 이 필름의 행방을 추적을 해 왔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지난 7월 5일에 이 흑백 영상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한 거죠. This groundbreaking discovery for South Korea can strengthen the evidence and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behind wartime sex slavery. According to Kang Seong-hyun, a professor at Seonggonghae University. 자, 그러면은 이 기록이 발견된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게 굉장히 획기적이고 돌파구가 되는 그런 발견을 얘기할 때 groundbreaking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너무너무 획기적이고 너무 중요한 발견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한국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획기적인 이 발견이 이러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성공회 대학교의 교수님이신 강성현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는데요. Strengthen the evidence, 이 증거를 갖다가 더 보강하고 강화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증거의 용인, admissibility라는 거는 이걸 인정하는 거죠. 아, 이런 일이 없었어 라고 부인하지 못하게끔 증거를 내밀면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러한 것의 가능성을 admissibility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admit이라는 동사의 명사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전쟁 시간, 전쟁 때, 그 전쟁의 시절에 성노예의 어떤 그런 안 좋은 일에 대한 그 뒷배경의 증거가 되는 것에 이것이 얼마나 용인될 수 있느냐,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라는 그 가능성, 그리고 이 증거의 그런 성공 여부를 강화해 줄 수 있는 발견이다라고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Evidence prior to this consisted of documents, pictures, and testimonies. 그러면 이전에는 이런 증거가 없었느냐라는 거죠. 자, 이 this라는 건 바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영상의 발견 이전의 것이 되겠죠. 이 영상물 이전의 증거로 말할 것 같으면 이 뒤에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라는 거죠. 자, 문서, documents, 또 pictures, 사진들, 그리고 testimonies, 실제 그런 일을 겪었던 사람들의 증언,
살아있는 사람들의 증언으로만 이루어져 있었고 영상이나 이런 거는 없었다는 거겠죠. The victims of sexual slavery had no ironclad proof, as South Korea had to depend on Japanese or American data. 자, 이게 또 문제였네요. 이 성노예의 문제의 이 희생자들, 이러한 일의 희생자들, 피해자들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ironclad라는 건 이제 원래 그 철로 두른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철을 입은 건데요. Ironclad라는 표현은 이제 물리적으로는 철갑의 이런 의미지만 이런 추상적인 거랑 연결했을 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너무너무 확고하고 단단하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피해자들에게는 누가 해도 제일 무시할 수 없는 확고한 증거가 사실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이나 미국의 데이터를 의존을 해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It's the first time that a video clip has appeared showing Korean comfort women in Japanese military brothels during World War II. 자, 이게 바로 최초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더 의미가 있겠죠. 이렇게 비디오 동영상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련 비디오 동영상이 등장한 건 최초에 있었던 일인, 최초의 일인데요. 이 비디오 동영상의 역할이 뒤에 나와 있네요. 자, 한국의 위안부가 되겠습니다. 어디에 존재했던 위안부일까요? 일본의 군 위안소가 되겠죠. 그렇게 여자들을 섹스레벨로 만들려고 해놓은 그 장소를 우리가 military brothels라고 하는데요. 일본의 그 군 위안소에 있었던 자,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일이죠.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이 군 위안소에 있었던 한국인 위안부들을 보여주는 동영상은 비디오 클립은 최초로 발견된 것입니다. In a film believed to be shot by Sergeant Edward C. Fay in 1944. 자, 1944년도 에드워드 C. 페이의 경사에 의해서 촬영된 것으로 믿어지니까 그런 것으로 보이는 이 영상 속에서는요. Seven Korean women in China's Yunnan province were lined up along a brick house. 일곱 명의 한국인 여성이 이 지역은 중국의 위난 지역이 되겠네요. 중국의 위난 지역에서 일곱 명의 한국의 여성이 일렬로 줄을 서 있는 그저 벽돌 집 이 벽면을 따라서 우리 사진에서 볼 수 있죠. 그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One woman is shown talking to a Chinese officer while the others are nervous and afraid. 그중 한 명의 여성이 중국인 장교로 보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여성들은 굉장히 초조하고 두려움에 차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What is interesting is that some of the women in the footage are the same as those in the picture for comfort women previously used as evidence. 자, 보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자,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 이야. That 이하의 사실인데요. 자, 지금 이 최근에 공개된, 알게 된 이 영상 속의 여성들의 몇 분은, 그죠? 그 영상에 등장하는 위안부들 중에 몇 명은 같은 동일한 인물이라는 거죠. The same as those. 자, 어디에 있는 사람들과 동일한 인물이냐면, 전에 우리가 증거로 사용했었던 사진. 전에는 documents, 그리고 사진, 그리고 증언 이런 것만이 오직 증거로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에 증거로 남아있었던 그 사진 속에 등장한 4명의 위안부 여성의 사진 속에 있던 그 여자분들과 일치하는 인물이 이 필름에도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footage가 더 authentic하고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Notably in that photo is Park Young-shim, a woman whose testimonies helped the movement. 자, 눈에 띄는 사실 한 가지는요. 그 증거로 사용됐던 사진 속에 박영심 할머니가 계신데요. 자, 바로 이분이 누구시냐면 이 박영심 할머니의 testimonies, 증언을 통해서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움직임과 이런 운동을 갖다가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되신 분이 바로 사진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While she's not in the film, 하지만 이 박영심 할머니는 최근에 발견된 이 필름, 영상에는 등장을 하고 있지 않지만 this video evidence can now link her testimony and the others in the photograph to the atrocities caused. Atrocities caused, I'm sorry. 자, 그래서 그녀가 이 필름 속에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진 속의 인물의 몇 명과 또 이 푸리지의 몇 명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증언한 것이 아 이게 되게 사실이겠구나라는 걸 뒷받침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나온 이 비디오 에비던스가 이제 이것과 이 뒤의 것을 연결해 줄 수 있겠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녀의 증언, 할머니의 증언과 그리고 이 사진 속의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아주 이 잔혹한 그 일이 일어난 이러한 문제들과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즉 뒷받침되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죠. 여기 atrocity라는 거는 굉장히 잔혹하고 포악한 행위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